드리고 있습니다. 완패를 했는데 자 오늘 점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 경기까지 가자는요. 예. 박지원 서비스. 속마음도 맞춰줍니다. 박지원은 뒤로 물러나 있는데요. 핀을 너무 편안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끌어옵니다. 자세를 흔들어 놨고 박채원을 롱촉 대처 공격 성공! 줬던 박채원이었습니다. 강한 서브 출발. 속마음의 공격 다시 한번 속마음이 넉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실책이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속마음 따라가지 못합니다. 속마음 선수였는데요. 아, 했을 때 그때 가감한 공격이 좋은 거죠. 예. 일단은 워낙 송마음 선수가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농촉에서 지원. 송마음이 계속 중앙 쪽을 노려봤습니다. 선수가 워낙 이 득점을 이어가는 이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끌어옵니다. 이어지는 랠리. 박채원의 공격 있는데요. 서비스 이어갑니다. 속마음의 공격. 재치 있는 선수예요. 예. 기록이 굉장히 담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속마음의 게임 포인트인데요. 빠른 공 받아냈고요. 1점을 딸 수 있는 거기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맞아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게임과 같은 전략. 속마음 선수는 점점 선수의 롱첩이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박채원의 공격을 다 안고 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신념으로 이 플레이를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확하게 넘기겠다 또는 내가 이것은 공격하겠다 이런 분명한 판단하에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짝 박채원 선수의 첫 포인트였는데요. 박채원 회전을 걸어봅니다. 살짝 전방으로 섰는데 저런 모습은 아주 좋고요. 공격을 해야겠다 판단이 되면 강하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박채원의 롱촉. 자, 웬만해서는 뭐 범실이 없으니까 본인이 다 견뎌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랠리를 끝 나왔습니다. 매치포인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